나목 68 나의 한마디로 어머니의 죽음에 생판 새로운 뜻이 주어지고 안방에 모여 앉은 여자 조객들은 숙연한 채 한동안 말들을 잊고 있었다. 나의 호국은 제풀의 흑적임으로 변하고 마침내 멎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생각에서도 차츰 꿈에서 깨듯이 깨어났다. 나는 그런 엉뚱한 생각 때문에 호국을 했는지 호국을 하고 싶어 그런 엉뚱한 생각을 꾸며 댔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무튼 늦게나마 다행히 그 생각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그리고 적지 않이 당혹했다. 어쩌자고 나는 또다시 또 하나의 죽음의 핑계가 되려는 것일까? 그럴 수는 없었다. 또다시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목이 긴 여자의 우아한 어깨에서 잠깐 슬픈 꿈을 꾸고 싶었을 뿐인데 슬프고도 좀 아름다운 그러나 어리석은 꿈을 꾼 것뿐인데 나는 와랑 내 꿈에 또 내 꿈꾸는 버릇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어머니 생전에 어머니에게 품은 혐오감과도 비슷했다. 내가 어머니를 기피하고 미워한 만큼 앞으로의 나는 내 꿈을 기피하고 혐오할 것 같았다. 나는 오키도시 부인을 쌀쌀하게 밀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코웃음을 쳤다. 흥 후후후 제가 지금 한 말 고지 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순전히 제가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럼 그럼 상관없고 말고. 그녀가 아까보다 더 측은하게 가라앉은 소리로 다시 울먹한 표정이 됐다. 우리 어머니는 실상 저 같은 건 상관도 안 알아두셨어요. 후. 알았으니 그만해도. 아무렴 학생 때문이라고. 사돈어른 멍이 그뿐이셨겠지. 사돈 때까지 다시 울먹였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가엾은가. 대고모 할머니가 내 상반신을 안았다. 나는 대고모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도 내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처음 한 말 어머니의 죽음이 나 때문이란 말만 믿고 있었다.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돈댁도 오키도시 부인도 당고모도 당숙모 그 밖에 촌숙모를 친척들도 온통 내 처음 말만 믿고 나중 말은 내 가책이 빚어낸 슬픈 거짓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슬픈 이야기를 좋아하고 단 하나의 상제인 나를 한껏 비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마음껏 동정하고픈 눈치가 역력했다. 나는 아니라고 악을 쓰고 또 썼다. 어머니의 죽음과 상관없다고 악을 썼지만 그럴수록 나는 어머니의 죽음과 깊은 상관을 맺어가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내가 조작한 사건에 갇히고 만 것이다. 나는 방바닥을 미친 듯이 둥글며 아니라고 외쳤으나 그럴수록 여러 사람의 동정을 점점 더 받아가며 최루제처럼 여러 사람들을 울릴 따름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며칠 동안의 불면과 제때에 식사를 못한 탓으로 가뜩이나 쇠약해진 나는 허공과 씨름하는 듯한 몸부림으로 기진맥진하고 말았다. 사돈댁은 부랴부랴 나를 위해 팥죽을 쓰고 싫다는 나에게 강제로 퍼부었다. 상제가 지나치게 애통해서 쯔쯔 가엾어라. 안 그러겠어요? 어머니 한 분마저 여의었으니 인제 천에 고한데. 고한 왜? 백부가 어머니를 살았는데. 대고모 할머니가 점잖게 나무랐다. 나는 기진한 채 누워서 지나치게 애통해야 하는 상제요. 또 하나의 죽음의 핑계임을 체념하고 감수했다. 그리고 나는 전혀 타이로 또 하나의 내가 되고 있었다. 의외로 오키도시 부인과 사돈댁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의외일 뿐 그녀들이 같은 고향이고 또 오키도시와 태수형님이 죽마지우고 보면 당연했다. 다만 나는 그녀들의 인상이 하도 동떨어져서 그녀들이 서로 반기고 공통의 화제를 가졌다는 게 자꾸 이상했다. 오키도시 부인은 뻔질나게 불리는 사돈댁이랑 호칭해 내력과 사돈댁이 이 상가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치르게 된 내력을 물을 수밖에. 에이그 여태껏 몰랐어? 하긴 모를 수밖에. 당신 남편이나 내 남편이나 알량들에서 버린 씨앗 닦고 패우느라 변변히 만날 새도 없이 지내니. 우리 시동생 있잖아. 그래 맞았어. 그래 그 코흘리개가 글쎄 벌써 의젓한 신랑감이 돼서 히히히.
경아 학생과 정원한 사이라우. 대고모 단고모 모두 다 수근수근 이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날 밤 늦게 상경한 큰아버지 네 분에게 이 새 소식은 전해지고 모두 차라리 잘됐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무도 앞으로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로부터 사돈댁은 진짜 융숭한 사돈댁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다만 코믹하게만 들리던 사돈어른 사돈댁의 호칭이 실은 엄연히 나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행히 그들은 문득문득 혼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꺼내다가도 지금이 상중이라는 걸 깨닫고 입을 다물어 자중하는 눈치가 오늘 내일로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았다. 아무튼 나는 이런 일들을 말똥말똥 듣고 보면서도 한 거나 해명을 할 기력이 없었다. 나는 너무 내 기력을 헛되게 써버린 것이다. 변명은 차차하기로 했다. 차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다.